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와 조각가 이종원과 지금은 뉴욕 미닛. 네, 저희 오늘 되게 특별한 곳에 특별한 분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이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각가 이종원 씨입니다. 네, 이종원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아, 저는 지금 뉴욕에서 저 갤러리 스페이스 76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아티스트인 이종원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뉴욕 보테니컬 가든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벚꽃 영상,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면서 언젠가 한번 이곳에 온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네. 왜 왔게요? 벚꽃 보는 건 아니고 이미 다 끝났죠. 그쵸? 저희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의 작가의 작품전이 여기 열린다 그래서 우리 조각가 이종원 씨와 함께 오게 됐어요. 네. 네.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쿠사마 야요이 그 전시가 지금, 네, 야외 전시가 이렇게 그 뉴욕 보타니컬 가든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와서 작품을 직접 보니까,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종원 작가와 함께 쿠사마 야오이의 그 일생과 작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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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제목이 I Want to Fly to the Universe라는 작품인데요. 되게 심오하다. 그러면 바닷속이 아니라 우주였군요. 우주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거기에 쿠사마 야요의 심볼인 그런 그 점들이, 빨간 점들이랑 그 하얀 점들이 있고요. 색깔 또한 또 이렇게 그 상징적인 레드와 블루가 합쳐져 있고, 아마 지금 본인을 상징하는 그런 그 얼굴을. 그리고 원래 본인 작품 그 시리즈 중에 이런 돌기들이 많이 있는 작품들을, 네네네, 뉴욕에서 많이 했었어요, 60년도에. 네. 근데 지금으로 이런 그 깔끔한 조각으로 나온 작품을 이제 같은 시리즈랑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때 거랑은 다르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뉴욕의 그 브롱스 보타니컬 가든에서 전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의 점 같은 게 작가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작가가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네, 그 예전부터 그 뉴욕에 있을 때부터 그 정신 질환 중에서 이제 환각이 보이는 증세를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거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게 바로 쿠사마 야요이예요. 네. 그 본인이 보는 그 시각적인 풍경에서 모든 물체의 그 하얀 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미쳐서 그냥 놔버렸겠지만,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는 작품을 계속 그걸로 만들면서 오히려 그거를 자신이 보이는 것들을 이제 작품 세계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든 게 특별한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쿠사마 야요이 지금 설치 작품인, 네, 나르시서스 가든, 그, 네, 자아도취의 정원. 다른 분이 옆에서, 네, 명당자리 하나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 옆에, 네,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다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보시면. 좋네요, 네, 움직이는, 네, 것들이. 네. 오늘 바람 부는 날씨에 너무 적합한 작품이 아닌가. 네. 네, 이게, 네, 움직이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되게 그 철제로 되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묵직하고 보이지 않으셨어요? 묵직할, 네, 것 같은데 그럼 가라앉아야 되잖아. 근데 그치, 이렇게 그치, 떠가지고 그치. 바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조형물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묵직한 것 같은데 비어있단 말이죠. 당신 같아! 저요? 아니요. 아니요. 스탠리 스틸로 돼 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그 1966년도 작품이었다는 게, 네, 신기하네요. 이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다시 전시를 한다는 것도. 55년 만에 다시 전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은 컨셉의 작품을. 네. 네, 그 당시에는 그치만 2달러에 하나당 2달러에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안 파네요? 네,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2달러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신기하고. 네. 50년대, 60년도에 뉴욕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일본 그 전위 예술 그 사조에도 맞물려 있고, 지금 일련의 컨템포러리 아트 그런 그 지금 현상들에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지금 영향력이 가장 큰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이제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또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퍼퓸 회사랑 또 콜라보레이션 하고, 그 아세요? 생각나세요? 갑자기 생각나요. 생각나면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자막으로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일련의 그 미술 현상, 상업적인 그런 브랜드들이랑 협업도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술 현상에서 그 과거 막 5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쫙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알면 이제 미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작가로서 작업을 오래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40살이 넘어서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막 50년대와 지금은 굉장히 그런 어떤 예술 분야에 있어서 느낌이 다를 텐데, 그 전 시대를 이 작가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는 건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격변의 시기였잖아요. 이제 뭐 전후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그 빠르게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냉전 시대를 거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미술 사조도 작가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변하거든요. 어떤 걸 하거나 이제 메인 그 주요 흐름을 따라서 작품을 하거나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한 작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작가다. 귀중한 자료죠. 아니 그리고 우리 쿠스마 야오이 작품과 비슷한 부류의 팝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아까 앤디 워홀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일본에도 이 비슷한 작가들이 좀 계보를 잇는 작가들도 많고 그분들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쿠사마 야오이 같은 경우는 팝 아티스트긴 한데 그래도 약간 팝 아티스트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 비슷한 그 팝 아티스트로 하면은 타카시 무라카미나 그 소녀 그림 그리는 요시토마 나라나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그 유명하긴 해요. 근데 쿠사마 야오이가 단연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쿠사마 야오이는 점, 이 환에 관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그리시는 작가분 계시잖아요. 아, 동그라미 작가분. 네. 그 김환기 작가님 아니에요? 김환기 작가님은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점을 찍으시죠. 근데 점을 찍는데 점이 동그란 형태는 아니고, 그게 김한기 작가님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님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그 말년 70년도 작품이 점을 찍은 작품들이 많아요. 점을 자잘하게 찍어서 그림을 그 모네가 그리는 기법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모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파 작품인데 김한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근데 세계 미술 주류가 그 당시에 추상 표현주의라 그래서 그 뭐랄까 형태가 없는 추상화들인데 그걸 좀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점을 이렇게 많이 찍어서 작품을 하신 게 말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원래는 좀 컸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좀 촘촘해지면서 이제 거의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단색화 한 가지로만 한 그런 그림처럼 되는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참 대단하시고, 저 병원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 하셨다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본인이 아마 드로잉을 하고 뭐 밖에서 스튜디오에서 다 만들어 주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뉴욕에는 자주 멋있다. 이렇게 전시하세요? 뉴욕에 지금 3년 전에 그 라카의 비치에서 또 그 나르시서스 가든 했었고. 뉴욕에서 그 가끔 하시는 전시 많이 하죠. 왜냐면 쿠사마 야오이는
근데 뉴욕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날씨 많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네. 여기 다음 작품 보러 또 아니 떠나 그게 아니라 나,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다. 아 네. 어, 진짜로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든이 되게 좋네요. 그쵸. 여기 싱그러운이죠. 시간이 뭐 하루 정도 내셔서 맞아요. 진짜 그냥 되게 날씨 좋을 때 오늘은 좀 춥지만 맞아요. 여기 장미가 네. 한참 필 때는요. 저 위에 장미 가든도 있거든요.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식물을 보면서 걷다가 작품을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물원 하면 그냥 이렇게 그 그린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다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원이나 그냥 그렇죠. 직접 산속 같은 느낌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식물원을 만들었네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뉴욕에 살면 원래 서울 살면서 남산타워 한번 못 가본다는 그렇죠. 말처럼 아무리 뉴욕 살면 뭐 합니까? 여기를 오늘 처음 왔으니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쪽 넘어에 또 동물원이 네. 있고 여기는 식물원이 있고 맞아요. 네. 네. 가볼까요? 네. 네. 만지지 말라 그랬어. 어, 여기 사인이 다. 사인이 있네. 오! 그쪽은 찍는 더 이상이 잘못. 안나게 만져. 자, 저희 지금 아주 유명한 그쵸. 작품 시그니처 작품이죠? 네, 네. 네. 구사마 야요하면 호박이죠. 호박 그쵸. 중에서 또 이제 노란색 호박이 제일 메인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여러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진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누가 저걸 보고 호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지금 우리가 야외에 있는 것들만 쭉 봤는데 실내에도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실내 전시장. 네, 여기 네. 오실 때 티켓을 구매하실 때 저희는 뉴욕시 레지던스를 해가지고 15불씩 해서 가든만 볼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실내 작품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은 두 개 다 패스가 35불입니다. 요거를 구입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또 우리처럼 이렇게 실내 거 빼먹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실내 못 보셔요. 네, 예약을 미리 하셔야지 볼 수 있다는 거. 저희 언제 날씨 좀 바뀌면 실내 꽃도 한번 보러 와요. 그렇죠. 예, 네. 전시가 10월 15일까지니까 아직 뭐 6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한참 됐네요. 네. 좋네요. 이제 뭐 네. 한 5월 됐으니까 이제 좀 네.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네. 네.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그러니까요. 오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 보테니컬 가든이 계절별로 이 꽃들이라든지 그렇죠. 나무들이 막 서로 옷을 갈아입느냐고 바쁘니까 그때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좋네요.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산책하고 너무 네. 좋은데요. 날씨가 뭐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햇볕도 그러니까요. 따뜻해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품들도 네. 보고.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힐링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작가 소개도 자세하게 네. 해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도.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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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홍보를 하자면 우리 조각가 이종호 씨 네. 뉴욕에 아주 재밌는 라디오 프로그램 파워 아~ FM에 출연 중이세요. 그러세요? 네. 아, 그 목소리만 듣던 분. 네. 아, 네. 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space776.com으로 가시면은 네. 이분의 갤러리란 말이죠. 아~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갤러리에서 이제 그렇죠. 보여질지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막간 홍보 타임 드릴게요. 또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한 2분만 드릴게요. 저희 스페이스 776 갤러리는 로어 이스 사이드에 있고요. 로어 이스 사이드에 있군요. 네, 네. LES 로어 이스 사이드에 있고 네. 그쪽에 이제 오시면 저희가 그쪽에 갤러리도 많고 뭐 먹을 것들도 많으니까요. 예. 그쪽에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 이제 갤러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6시에 닫으니까요. 그때까지 오시면은 뭐 전시나 뭐 작품에 네.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갤러리에 가실 분 계시면요, 뉴욕민이 봤어요라고 하시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뉴욕민이 보고 왔으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옆에 저희 새로 있는 핫도그 네. 집에서 핫도그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공약이에요. 갑자기. 뉴욕민이를 보고 스페이스 776을 방문해서 뉴욕민이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핫도그를 주신대요. 와. 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많이 가가지고 다 먹으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씨. 저는 리나였고요. 네, 이종원입니다. 네, 지금은 뉴욕 미닛. 미닛.